가장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투블럭커 수술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지도 고영욱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비절개 모발 이식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 과정하고 어떤 장비들이 쓰이는지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한 설명을 저희 고영욱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실 때 디자인에 있어서 남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식하는 부위와 채취하는 부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헤어라인 디자인 할 때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각진 이마를 선호합니다. 각진 이마를 만들면서 일단 얼굴 비율을 먼저 맞춰야 되고요.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누고 비율이 1:1:1이 되는 보통 그 지점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여기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각자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좁은 이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넓은 이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왔다 갔다 네.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측두부 라인도 같이 교정을 합니다. 라인을 이제 이마 라인과 맞춰서 굉장히 좀 각지게 만들면은 남성적인 이마 모양이 딱 만들어져요. 약간 이런 각진 느낌으로? 맞습니다. 여성은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둥근 이마 라인을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M자가 있으신 여성분들도 제법 있어요. 다 앞머리 내려서 가리시는데 M자를 커버 하면서 같이 동그란 이마를 만들면은 이제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둥근 라인을 선호하십니다. 안전영역으로 보통 여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귀 앞선부터 여기 뒤통수까지 여기를 안전영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혹시 남녀의 차이도 조금 있을까요? 조금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네.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굵은 모발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모발 하나짜리부터 두 개, 세 개짜리 뒤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네. 점점 이제 밀도가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잔머리들도 제법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잔머리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귀 근처에 있는 옆쪽에 템퍼럴 얇은 모발들을 조금 더 많이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 채취 부위를 우리가 비절개법으로 할 때는 깎고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채취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투블럭컷. 예, 투블럭컷이라고 아래쪽부터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스컷이라고 조금 더 머리가 기신 분들한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쪽 머리를 놔두고 가운데를 미는 거예요. 네네. 가운데를 밀어서 위쪽 머리를 내려서 덮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자면 중간점에 있는 건데 히든컷이라고 네. 아주 얇게 밀고 아래쪽 머리를 놔두고 다시 아래쪽으로 미는 겁니다. 여러 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머리카락이 남도록 해서 그 머리카락들로 잘 가릴 수 있도록 연출해주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무삭발이 있습니다. 네. 무삭발은 진짜 말 그대로 안 깎아요. 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채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하나도 티가 나지 않게 지금 김 원장님의 헤어스타일 상태로도 티가 하나도 안 나게 채취를 합니다. 근데 그럼 다 무삭발로 하지 머리 깎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 이게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무삭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예, 채취하는데도 수술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요. 네. 수술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채취 시간에서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똑같은 모수를 했을 때 천문안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삭발했을 때 채취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라면은 네. 무삭발로 하면은 1시간 반 에서 2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군요. 네. 그 원장님은 어떤 수술 방법을 많이 하시고 또 좋아하는 건 어떤 방법이신지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투블럭커 수술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게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머리가 되죠. 네, 네.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방식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건 무삭발이에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세요. 바로 네.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만큼 편해하십니다. 그렇군요. 비절개 모발이식의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대부분 다 국소 마취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후두부 쪽으로 크게 올라가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신경이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예, 아래쪽부터 요 위쪽까지 전부 다 예, 감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 마취를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마취는 이제 부분 조금씩 마취를 진행하는 거고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맨 처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신경 길을 마취할 때만 통증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섯 번 정도는 조금 많이 불편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편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진동기를 사용하면은 진동 감각을 전해주면서 통증을 더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제 질소가스 흡입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치과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그 아기들이 치료받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약간 술 먹은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 조금 어지럽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지러움을 느끼면은 즉시 가스를 빼면은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네, 금방 없어집니다. 그 채취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이 손상되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 펀치는 어떻게 보자면 트럼펫 펀치라고 하는 좀 특이한 펀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입구가 트럼펫의 입구 모양처럼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살짝 벌어져 있으면서 이제 채취를 하기 위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충격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낭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들을 좀 흡수를 해주고 손상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면서도요. 그리고 직경을 좀 작은 직경을 씁니다. 너무 큰 직경을 사용하게 되면 흉터 하나하나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1.1mm, 1.2mm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0.9, 1.0 이렇게 작은 구경에 펀치를 선택합니다. 모발을 채취하고 나면 그 모발은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장기 저장액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장기 저장액에다가 모발을 보관해 놓으면 24시간까지도 보관을 해도 괜찮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뭐 24시간 수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7, 8시간 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저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장기 저장액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기 저장액을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 놔둬야 됩니다. 저온 수분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섭씨 4도, 4도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관되어 있는 모낭들이 잘 살아남습니다. 수분도 잘 유지가 되고 공기와 접촉해서 생기는 데미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낭을 이식하기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아쿠아 커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낭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은 수분도 없어지고 세포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쿠아 커팅을 통해서 수분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신선하게 잘 유지될 수가 있어요. 비절기 모발 이식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생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산소치료, 고압산소치료입니다. 물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수술이 망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정말 모발 하나 두 개라도 더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치료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조직이식이나 손가락 접합 수술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고압산소. 어떻게 보자면 산소가 이 세포 하나하나한테 있어서는 다 에너지원이거든요.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고압산소를 해서 내 세포가 산소를 좀 더 잘 받아들이면 그걸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웨인 그 루니나 박지성 선수도 월드컵 때 뭐 무릎 다 직전에 다쳤는데 막 고압산소에 넣고 고압산소 통에 넣어서 빨리 회복시켜서 월드컵에 출전시키고 막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또 레이저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생착 스프레이. 생착 스프레이를 이제 환자분들께 드리는데 처음 수술하고 나서 3일 동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모발 이식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수술 후 3일이에요. 72시간. 그 72시간 동안 생착의 75%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상처 회복이 되면서 혈류가 연결이 돼요. 72시간 동안. 그 동안 이식된 모발들이 상하지 않도록 생착 스프레이를 통해서 상처 부위를 건조하지 않게 수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단순 물은 안 돼요. 물은 오히려 마르면서 세포에 있는 수분을 뺏어갑니다. 비절개 이식을 굉장히 오래 오셨잖아요. 근데 고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 몇 가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낭이 손상되지 않도록 채취를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뭐 고별 현미경을 사용한다던가 뭐 비절개 펀치, 뭐 트럼펫 펀치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노력의 일환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거는 모든 환자마다 펀치 모양도 다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펀치 직경 사이즈도 다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펀치의 로테이션 방식 이런 것들도 다 환자의 피부와 모발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왕도를 처음에 찾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장비에 요 방식으로 하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해서 깨어나는데 사실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제 했던 방법으로 왜 오늘 안 되지 하고 또 막 그 사실 콕 패닉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갭을 줄여야 된다. 그 차이를. 맞아요. 그 꾸준 우리가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 스포츠에서 네. 기복이 적은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경기든 안 중요한 경기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어떤 득점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에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고영 원장님이 에이스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 과정과 어떤 장비가 쓰이는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